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 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고 이제 오늘부터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 파송했다는 영적인 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은 20개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한 선발대로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파송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발대로 파송했는가?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가장 믿음이 좋은 요셉을 앞서 파송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몇 단계로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6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6세입니다.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과 딱 1년 있었어요. 1년. 그 1년의 과정 중에서 이삭이 그 손자 요셉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 다른 형들과 비교되는 요셉의 신앙. 아버지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이삭이 다른 손자들에게는 메시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유일한 손자가 요셉이에요. 그 1년이란 과정 속에서 요셉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년 뒤 요셉의 나이 17세, 야곱의 나이가 107세 때 이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겁니다. 자, 창세기에 왜 족보가 많은가? 별명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 별명이 뭡니까? 족보책, 족보 이야기. 왜 족보책, 계보 이야기가 창세기에 10번 언급되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럼 어떤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줄기와 격가지. 자, 원줄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 또 아담의 10대손 노아, 노아의 10대손 아브람, 또 이삭, 야곱. 그 원줄기의 역사를, 다른 말은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줄기입니다. 그 외 격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창세기 36장 에돔 자손의 족보입니다. 격가지예요. 그래서 원줄기의 족보와 격가지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마지막 족보입니다.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족보, 즉 톨레도트가 시작되는 장이 37장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자 요셉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37장부터 50장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내가 왜 이 가문에 왔을까?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지요? 가나안 땅. 야곱의 11명의 아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북쪽의 박단 아람, 가나안 땅, 즉 부엘세바에서 800km가 넘는 저 북쪽의 박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서 난 아들들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6장 에돔 자손의 계보를 보면 쌍둥이 형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결혼했고 가나안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 어디를 떠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후손과 언약 밖의 후손의 차이점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언약 안에 붙어 있습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언약을 떠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납니까? 결국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입니다. 완전한 가나안 땅의 분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도트 10번째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10번째 족보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107세예요. 이삭의 나이가 167세입니다. 야곱이 106세에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 이삭과 만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요셉이 16세예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할아버지 이삭과 1년 동안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노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왜? 에서는 벌써 아버지 곁을 떠났으니까 유일한 아들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 마음속에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 네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결국 라헬만 유일하게 아내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에서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몇 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라헬에게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지금 요셉이 17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혈육 베냐민은 돌밖에 안 됐어요. 한 살밖에 안 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삭은 1년 동안 요셉과 함께 거주하면서 언약을 분명히 요셉에게 심어줬을 겁니다. 1년 동안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분명한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다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잘못이라는 건 과실, 악한 행실, 속임수, 즉 형들의 모든 치부를 숨김없이 아버지에게 낱낱이 전해주더라.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고자질이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원줄기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나쁜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삶과 요셉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형들이 같이 하는, 추구하는 방향과 요셉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많은 아들 중에서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보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노예로 보낸 거지만 파송한 겁니다. 왜? 형들 중에서 가장 믿음 있고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11명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최소의 곳을 지었더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적, 구별적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라타가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아내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 그렇죠? 야곱이 어느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14년 기다렸어요. 14년을 기다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기 또 사랑했던 여인이 1년 전에 죽은 겁니다.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것도 장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야곱은 마음속에 장자는 베냐민, 루벤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선택적, 구별적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귀족처럼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끝들의 윗옷, 즉 손목을 덮고 옷이 발목까지 간. 다른 말하면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다른 말하면 요셉을 왕족처럼 귀족처럼 인정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옷까지 구별된 거예요. 먹을 건 여러분들 구별 안 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하고 둘이 먹었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각각의 장막에서 거하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먹었지만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 마음속에 장자기 때문에 같이 식사했을 거예요. 그것이 형들이 두 번째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 편애. 다른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아마 요셉의 나이가 17세니까 어릴 때부터 그를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형들 마음속에 이 상처가 쌓인 겁니다.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상처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지금 시한폭탄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가정에서 폭발하든지 자녀에게 폭발하든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폭발하든지 어쩔 때는 언어폭력으로 나오죠. 어쩔 때는 결국에는 뭡니까? 남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뒷담화를 하죠. 이 정도 아니죠. 폭력을 휘두릅니다. 언어의 폭력뿐만 아니라 상해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근본 심령은요, 상처의 상처. 결국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원망 불평이거든요. 일방적 편애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폭발할 겁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아침에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샬롬.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무난 인사까지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왕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37장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미워했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를 미워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자, 히브리식 표현의 반복적인 언어는요, 최상급이에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동사가 나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개의 꿈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왜 자기가 꾼 꿈을 왜 형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17세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그 꿈을 얘기를 듣고 더욱 미워한 겁니다.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천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1개 단이 10명의 형과 동생 베냐민의 단이 요셉의 단 앞에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그렇고 절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보통 꿈이 아닌 겁니다. 왜? 구약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미워한 겁니다. 11개의 단이 요셉을 상징하는 단 앞에 절하더이다. 절한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꿇어 엎드리다. 정말로 위대한 왕 앞에, 정복자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합니다. 절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땅에 굽힌 상태에서 절하는 거예요. 존경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두려움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가 총리 됐을 때 애굽의 전 백성이 요셉 앞에 절하더이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절하더이다. 즉 존경과 복종을 상징해.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까 더욱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뭐랍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은 정말로? 진실로? 네가 우리를 다스려? 또 반복이에요. 너가 우리를 다스려?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으로 대처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 또 두 번째 꿈을 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며, 순진하니까. 이 꿈이 너무 현실적이니까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별. 해는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달은 어머니를 상징해요. 나머지 어머니들. 라일은 죽었잖아요. 비라와 또 실바와 비라, 레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어떻게 해요? 10명의 형과 동생 베냐민이거든요.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두 번의 꿈을 꿨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요, 상상치 못할 얘기가 아버지가 아들 앞에 절을 한다. 또 형들이 동생 앞에 절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 앞에 절을 해? 형이 동생한테 절을 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경입니다. 불경. 가정의 불경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더 시기했다. 이 말은 얼굴이 붉어진 상태.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요? 본인도 체험한 게 있거든. 3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창세기 3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어요. 이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양은 아롱진 거, 검은 거, 얼룩진 거는 제 겁니다. 이제부터 태어난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제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야곱아, 저 들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온통 아롱진 거, 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표면적으로는 책망했지만 마음에 간직하더라.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신 것은 계시의 확실성입니다. 드디어 노예로 팔립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목축업하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겜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세겜에 10년 정착한 거예요. 왜? 야곱의 직업 목축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풀과 물이 있는 목초지가 많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헤브론에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형들이 이동해서 양과 소에게 풀과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왜 가라고 했죠?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또 하나는 뭐죠? 야곱도 알아요. 요셉과 형들이 지금 불화가 있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말에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의 나이 107세, 요셉 나이 17세, 이삭의 나이 167세. 그러면서 순종해서 떠납니다. 드디어 세겜에 도착해요. 세겜에 도착하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왜? 세겜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형들은 지금 어디 있었나?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 베델에서 30km 떨어진 이 도단. 이 도단이라는 곳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 남쪽의 끝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헤브론에서 좀 내려간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지금 말하면 넓지도 않습니다.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이 도단까지 간 겁니다. 이 도단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가나안 서쪽에 있는 이 길르앗이라는 이쪽을 통해 도단을 통해서, 자, 이 북쪽에 있는 상인들이 도단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그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단을 통과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쉬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형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 이 지도가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베델이 여기고 세겜이 여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네.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머릿속에 또 구상하고 또 책을 보고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타이핑을 치고 PPT를 만들고 또 수정하고 이게 일주일에 두 개예요. 두 개만 있습니까? 아니, 창세기 두 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지역 전도 캠프단 메시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메시지들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가 베델이 아니라 여기가 세겜이고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 세겜에서 30km 떨어진 이 도단으로 형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꾀하고. 그러니까 17년 동안 쌓였던 상처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버린 겁니다. 왜? 여기는 헤브론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130km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예요.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들이 죽이기를 꾀한다는 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형들,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허황되고 몰상식한 꿈들만을 추구하는 꿈쟁이가 오는구나.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드디어 폭발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꾀하고 구덩이, 즉 물이 없는 구덩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이 말을 듣자마자 장남이 나섭니다. 루벤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해치지 말자. 그 생명을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왜? 고대 가부장적 제도화에서 아버지가 없는 그곳에는 장자가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왜 축복이냐면 첫째는 아버지 재산의 50%를 장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주도권이 있어요. 말의 주도권이 있고 결정의 주도권이 장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이 현장에서 루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같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 결국 책임은 루벤에게 많이 갑니다. 이 설득력 있는 말에 동생들이 순응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얘기가 됩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마자 형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채색옷을 벗겼다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표출된 거예요.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그때 루벤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루벤이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루벤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자 보세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길르앗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단에 온다는 건 뭘라고 했죠? 이 도단이라는 곳은 북쪽에 있는 상인들이 저 애굽으로 무역하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작은 상업도시가 도단이에요. 여기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형 동생들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건의합니다. 왜? 한 가닥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 아니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지금 길라에서 오는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 이게 혼돈되게 옵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후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업에 종사한 거예요.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들을 한 후처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은 거의 피부가 비슷해요. 멀리서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길라앗에서 오는 이 상단의 이 거리는요, 이스마엘 상단, 미디아 상단 할 거 없이 함께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얼굴 피부나 옷을 볼 때 이스마엘 상인도 같이 오고 미디안 상인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 20개로 합니다. 성인의 노예 값이 은 30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개에 가룟유다가 팔아버리지만 요셉은 은 20개 팝니다.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미성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 20개로 팔아버립니다. 아마 애원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형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17년 동안 아버지의 편애와 그 상처들이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내한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한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상처라는 것이 결국 폭발하면 사람은 잔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 죄악된 성품이에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은 20개 팔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파송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가문이 기근해서 살아났어요. 야곱의 가문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개로 팔렸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자신만만했지만 결국에는 은 30개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아픔은, 실패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갱신. 드디어 도단에서 팔린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지중해를 통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저 애굽으로 이제 팔리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때 돌아옵니다.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대해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을 상인으로 상인에게 판 일은 장자 르우벤의 부재시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옷을 찢었다. 좌절과 절망감이죠. 아이가 없도다. 이 말은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은 요셉의 실종된 것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왜요? 동생의 실종은 아버지가 없는 그 현장에
장자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의 피를 적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는지 직접 아버지에게 주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아버지한테 보여줘라.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까? 최수의 옷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로 슬퍼했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속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히브리인들이 슬퍼하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통곡하는데 애통하는데 자녀들이 위로 안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시올 지옥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표현인데요. 같이 죽겠다. 내가 같이 죽겠다. 그 슬픔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명의 아내 중에 유일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어요. 라헬이 지금 1년 전에 죽었어요. 그것도 애를 낳다가. 그 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한 살밖에 안 되는 간단하게요. 요셉은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입니다. 장자.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는 특별합니다. 그것도 90세에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뻐 힘들지 왕족처럼 키웁니다. 최소 옷을 입혀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17살밖에 안 된 요셉을 저 100kg가 넘는 세겜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자책감, 그리고 찢긴 채색 옷을 보면서 상상했겠죠. 악한 짐승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 육체를 갈기갈기 찢기고 먹었다는 거에서 얼마나 통곡이 심해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자녀들이 위로한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죽겠다. 그때 여러분들 묵묵히 같이 울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평생 살면서 아들 두 명밖에 없어요. 에서는 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옷을 보면서 피 묻힌 옷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묵묵히 위로해주고 아마 힘을 줬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때까지 13년 동안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신앙의 동반자로서 큰 힘과 위로를 누가 줬을 거예요? 이삭이 주었을 겁니다. 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노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아니 미성년자인 17세밖에 안 된 요셉이 하필이면 바로 다음으로 서열 2위, 다른 말하면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팔린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팔려간 게 아니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서열 2위 경호대장 집에 보낸 겁니다. 경호대장이 어느 정도로 파워가 세면요, 최고의 강대국 애굽 바로는 신입니다. 신. 태양신과 태양신이에요. 신. 신을 보호한다. 아무나 바로가 임명했겠냐고요. 왜냐하면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는 그 왕족의 세계인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 권력인데 그 권력자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갔다 우연이 있겠냐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세겜에 있는
양을 치는 그 현장에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형들은요, 이 가문을 형들보다 왜 형이 아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간약 언약이 확실한 겁니다. 그 요셉을 선택해서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경호대장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한 명이겠습니까? 서열 2위인데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가문의 움직이는 경제를 본 거예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죠.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한 그 왕족들,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이, 그 감옥에서 뭘 보겠어요? 애굽의 정치나 또 왕족의 여러 가지를 배웠겠죠. 한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형들에게 팔리는 그 요셉, 저 도단에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애굽까지 갈았던 그 수개월의 기간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17살이에요. 지금 말하면 고1입니다. 고1에 그 아이가 수천 길을 도단해서 그 애굽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중요한 것이 베냐민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냐민은 한 살밖에 안 돼요. 어머니가 죽어간 것을 봤어요. 그의 나이 16살 때 어머니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16살 먹은 지금 중3 아이인 요셉이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동생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 적거든. 슬픔의 아들. 그때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 아닌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으로 바꿨거든. 그걸 봤어요. 그 내려가면서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이었지만 눈물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역전시켜서 나중에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분명히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노예로 팔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묵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17살 먹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믿음이 좋고 언약이 확실한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에 파송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문과 또 직장과 학교 현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는 그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는 이 사명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